자, 그러면은 3장은 다 끝이 났고요. 4장을 하면 되죠. 4장 퀘스트들은 레벨이 전부 다 45제입니다. 그리고 전부 처음 가보는 새로운 구역으로 가야 되네요. 쭉 가서 가기 전에 제가 못깬 퀘스트들이 있는데 그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퀘스트는 지금도 할 수가 없네요. 다음 장에 이제 지역으로 가야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못해? 잊을 수 없는 기억. 자, 이곳에 있는 퀘스트네요. 이 녀석에게 제가 수첩을 훔쳐놨던 게 있는데 이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음은 채굴업자의 고뇌라고 하네요. 자, 여기 있네요. 이 퀘스트도 제가 또 얻어놓은 거를 주문한다고 하면서 훔쳐놓은 걸. 오,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복수대행. 자, 복수대행은 이 녀석이랑 시합하면 된답니다. 뇌검장. 잡았습니다. 자, 메달 빼앗았고요. 다음은 이제 한 명만 더 잡으면 되는데 총 3명 중에 2명 잡았습니다. 첫 번째 녀석은 퀘스트 받았을 때 잡았고요. 근데 그한 명이 마지막 한 명이 더스크베로우 쪽에 있대요. 지금은 못할 것 같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여행자 크리스 이거 하면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가 있는데 이 녀석 퀘스트는 그랑포트로 가서 아이템을 가져오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갈 수가 간 곳이 아니라서 가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한거 같네요. 지금 못한 게두 개가 있는 거죠. 크리스랑 복수댕. 아니, 세 개네요. 황금. 이거 세 개는 다음 장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장을 할 건데, 아, 뭐부터 할지 좀 고민되네요. 다 레벨이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레벨이 낮은 거 먼저 했는데. 레벨 보면 위쪽은 좀 많네요. 여기가 되게 많네요. 그리고 아래쪽은, 여기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자 얼룩을 보니까 이 뒤도 있나 보죠? 아니면 여기가 끝이던가? 여기까지가? 진한 쪽이? 그러면은 뒤가 없는 그란포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 트레사 것만 하면 더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죠. 서 그란포드 해안길 이쪽으로 가면 되나 봐요. 45레벨째. 와, 이렇게 생겼어요, 맵이. 특이하죠? 뭐죠, 여긴? 부황의 후미. 오, 위험, 레벨 50! 뭔가 강한 기척이 느껴진다. 이대로 전전할까요? 보스죠? 50레벨 던전입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은 던전이에요. 저를 그렇게 죽인 그분보다도 높은 던전. 들어갑니다. 오! 조사합니다. 11만, 별로 안 높네요? 11만이라 만천, 저 잠깐만요. 체력이 11만이 아니라 만천이었어요? 왜 이렇게 약하죠? 돈 많이 줍니다. 아이템도 안 줘. 여기 상자 있네요? 오, 수리매. 이거네요? 초월공이랑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스펙 떨어지지만 크리티컬 붙어있는. 자, 그람포트로 왔습니다. 여기로 온 목적은 하기 전에 그 둘러보죠. 자, 훔치기. 야, 화려합니다, 그람포트. 역시 고레벨 존. 라피스 라줄리. 인류의 재료가 되는 푸른 광석. 이거예요. 이게 퀘스트 아이템. 이거 먼저 하고 올까요? 자, 크리스. 주러 왔습니다. 이건 옛날에, 아니, 옛날보다 더 멋지구만. 보상으로 9,000원 받았습니다. 오! 야,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네, 여기는. 오, 야. 경매장에서 도둑질을 하다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오! 야! 자, 이쪽에 노점거리라고 있습니다. 와! 특대를 두 개나 주네.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해.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얼티밋 브레이커. 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와. 오. 오, 대거. 오, 검. 별로다, 이건. 오, 금단의 방패래요. 어찌 금단의 방패 매입을 하겠습니다. 53,000원. 수호의 목걸이. 오, 좋네요. 이제 대격 매장. 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별로 좋은 건안 주네요. 여기 근데 상자가 있죠? 오, 25,000원? 눈부신 미술품. 그리고 숨겨진 아이템까지. 자, 이 대경매가 있는 그란포트의 무구점입니다. 기대되네요.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돼 있네요. 가장 좋은 건이두 개인 것 같죠? 이거는 속공이고요. 이거는 물공. 하나만 사겠습니다. 테리온에게 주죠. 여담이지만 여기 있는 도구점도 더 좋은 걸 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짜도 막 팔고 이러죠. 전체 회복도 팔고. 이 그란포트는 서브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난 지도에 없는 남쪽 멀리에서 태어나 여기까지 왔어. 십수년은 돌아갔던 적도 없고 이제 돌아갈 마음도 없지만 내주기 꽃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 어? 내가 갖고 있네요? 오,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메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